네, 지금 강원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비는 그치겠고요. 다만 중부지방과 전북 일부에는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, 영남 지역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. 작은 우산 챙기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주는 옷좀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.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. 내일부터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1도, 모레 낮에는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.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. 아침 출근길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고, 오늘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현재 서울의 기온은 9.4도, 부산은 10.9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.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내려가서 서울과 춘천이 14도, 태백이 13도, 창원 20도, 부산은 19도 예상됩니다.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